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사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일단 어른만 되고 나면 TV나 영화 속에 나오는 키 크고 잘생긴 형들처럼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근사한 집에 혼자 살며 멋들어진 차를 몰고 높은 빌딩으로 출근하는 그런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근거는 없었지만 나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멋지지 않는 평범한 어른을 보면 내가 하면 훨씬 나을 텐데 처럼 가짜는 시건방도 떨었다. 어른이 되는데 큰 노력이 필요하진 않았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싸고 싶으면 쌌을 뿐인데 어느덧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이 되었다. 더 이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게 됐고 원한다면 술, 담배도 마음껏 살 수 있는 어른이 됐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릴 때 생각했던 것만큼 근사하지가 않았다. 근사하기는커녕 어설프고 어리숙하기만 했다. 아직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됐으니 주어진 삶은 열심히 살면 내가 생각했던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주어진 삶에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는 그게 최선이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내 딴에는 그게 최선이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낭만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가까웠다. 폼나고 럭셔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에 어른으로서의 삶이 녹아 있었고 그 일상을 소화해내는 게 어른인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를 먹고 나이에 따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에서 혼자 독립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때를 성인이라고 하죠. 개인이 가족에서의 위치와 사회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설프게 어른이 되었다인데요. 부제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줍잖은 어른의 이야기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인 김기수님은 93년생으로 올해 29세입니다. 작가의 소개글을 보면 여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이 그렇듯 10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20대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으나 미련은 없다. 경험을 중시한다. 직접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도전했다. 그 경험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버는 데 쓰이고 있진 못하지만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어른이 되고 갑작스레 변한 삶에 현기증을 느끼다 적응하는 중이다. 어른이 된다는 말 이면에 숨겨진 삶의 장면들을 몸소 겪으며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일까 고민한다. 10대 때 생각했던 20대의 모습만큼 실제로 살아낸 20대가 멋지지 않았고 20대 초반에 상상했던 만큼 30대의 문턱에 내 모습이 근사하진 않지만 원래 삶은 그런 것이라며 애써 자위 중이다. 소개글처럼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하나에서 다섯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20개씩 총 100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음이 느껴지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20대 어른이 되면서 나는 어땠나 하고 돌이켜보면
이책 속의 저자는 어쩌면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나,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나,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은 29세가 바라본 어설프게 어른이 된 이야기, 어른이 된다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일부 낭독해 드릴게요. 특별하게 태어나 보통의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다. 단 하나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질주했던 3억 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세상의 빛을 본 존재이니 분명 특별하니다. 게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니 우리 생의 출발은 특별했다고 말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를 다시 한데 모아서 특별한 중에 특별한 선발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경쟁을 붙이고 평가를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서 특별한 중 특별한을 가려낸다. 나이를 먹으며 삶의 무게를 거치며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는 세상의 평가 앞에 서게 된다. 평가는 길고 꾸준하게 진행되는데 삶에서 마주하는 경쟁, 도전, 실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될 것이다. 특별한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세상의 모진 잣대에도 끝까지 특별한이고 싶지만 승자의 수는 정해져 있고 승자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디 좁다. 달력을 넘기며 하나의 삶의 과정을 거치고 숨막히는 경쟁에 치이면서 우리는 특별한으로 남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감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삶의 의욕을 불태우며 그래도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이어간다. 나는 아직 젊으니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벽 앞에서 좌절한다. 이벽 뒤에 존재하는 세상으로 너무나도 가고 싶지만 숨이 차고 다리가 저린다. 이 벽만 넘어서면 나는 계속 특별한 일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손을 뻗어내고 벽을 오르는 일에 힘이 붙인다.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매달려 있던 벽에서 그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다. 어쩌면 나는 더 이상 특별한이 될수 없다는 것을. 내게 허락됐던 특별한이라는 수식어가 이제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한 존재들이 모인 이 세상에 나는 어쩌면 보통의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나는 어른이 돼도 여전히 특별한 일줄 알았다. 어린 시절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듯이 어른이 된 나도 역시 특별한 일 것이라는 생각했다.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보다 앞서 세상을 살아간 다른 존재를 무시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하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젖살이 있던 자리에 거무튀튀한 수염이 자리 잡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나도 모르게 먹게 된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온 시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변화 속에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특별한이라는 수식어는 멀어져 간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평범한 존재이다. 여전히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특별한이지만 그 특별한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세상에선
보통의 평범한 존재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특별한 존재가 보통의 존재로 거듭나는 일이 아닐까?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던 본인을 평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제는 어쩌면 영영 닿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빛바랜 내 꿈들 앞에서 내가 견뎌야 할 삶의 무게와 책임 앞에 나는 나를 보통의 평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내 삶도 내가 어릴 적 보았던 그 어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프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보통의 어른, 평범한 어른이 되어간다.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 평범한 존재로 살아간다. 이해할 수 없던 말과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어릴 땐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았다. 공부가 가장 쉽다는 중학교 담임 선생님 말과 어떻게든 더 가르치려 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본인이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누나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모든 좋은 것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명을 달리하는 유명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보다 공감할 수 없는 게 많았다. 가끔은 내가 모르는 것, 그래서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고, 자기 관리에 실패한 듯 보이는 어느 중년 아저씨를 보며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도 했었고,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고 말하는 어른의 얘기를 듣고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모종의 특권 의식 같은 게 있었고, 내가 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졌다. 권리와 책임이 낮과 밤처럼 해와 달처럼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졌다. 권리와 책임은 양쪽에서 나를 압박해오며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강제로 이해시키고 공감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강제로 공감하게끔 한다. 내가 부탁한 적 없으니 분명 강제가 맞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고 공감할 수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많은 것들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공부가 가장 쉽다고 말했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고 자신은 멈춰서 있을지라도 자식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려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본인이 결혼을 거부한 채로 이별을 고했으면서도 그리 서럽게 울던 8년 전의 누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100년 가약을 맺는 것이 삶의 거대한 축복임을 말했던 외삼촌의 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배도 나오고 머리숱도 적고 스타일도 촌스러워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던 수많은 중년의 남성들이 실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얼핏 알 것 같다. 그리고 맨손으로 가정을 일궈내고 자식의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낸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인지 직감할 수 있게 됐다.
저뒤 면발치에서 상상했던 나의 20대는 사실 내가 실제로 살아온 20대와 그 모습이 달랐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내가 하면 나을 것이라는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나 역시 다르지 않음, 나도 할수 있으니까 라는 인정과 의문으로 바뀌어 간다. 특권과 자신감이 인정과 의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껏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과 공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건방지게도 손가락질했던 사람과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눈물 가득한 얼굴로 나를 떠나간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는 그들에게 괜스레 미안해진 것이다. 시간은 나에게 흐르는 만큼 부모에게서도 흐른다. 명절이면 할아버지 댁에 우리 집을 포함한 모든 친척이 다 모이던 때가 있었다. 내 나이를 손가락 10개로 다 헤아릴 수 있었던 때다. 식사를 하고 나면 한두 사람씩 마루에 걸터앉아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정리했고,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소담하게 담긴 과일을 베어 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내 차례인 듯 싶으면 잽싸게 한 자리 차지했었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무언가 시시콜콜한 재미가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래서인지 내게는 발언권이 없었고, 가끔가다 대화에 참여해 말을 하면 그저 귀엽다는 듯 반응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학교 얘기였는데, 조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에 학교를 먼저 다닌 나의 이야기는 학부모인 친척들에게도 충분히 흥미있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내 나이를 손가락 10개 하고도 다시 두 손을 써야만 헤아릴 수 있었을 때의 이야기다. 나는 그때 처음 나이를 먹은 것에 즐거움을 느꼈었다. 나이의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고는 할수 있는 일도 많아졌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부모님의 동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세상은 나에게 몇 가지 책임을 지는 대가로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부여했다. 그 또한 나이를 먹는 즐거움이었다.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다 귀국해 오랜만에 어머니와 등산을 했다. 흉흉해진 세상이 무섭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어머니는 늘어지게 자고 있던 나를 끌고 나가는데 성공하신 게다. 산에 오르다 두 개의 갈림길이 나왔다. 계단이 많은 길과 평지로 갈수 있는 길. 어머니는 평지를 선택하며 나이를 먹어 무릎이 좋지 않다는 말을 바람이 지나가듯 흘리면서 말씀하셨다. 정상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사진도 한장 찍었다.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찍는 한편, 많아진 주름을 사진에서나마 감추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내가 나이를 먹는 동안에 어머니 역시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케 했다. 나는 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어머니의 나이가 드는 것은 싫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어머니가 할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역시 싫다. 시간이 나에게서만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기준에서 떳떳하자.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평가이지 않을까 싶다. 사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많은 평가들에 노출되게 된다. 시험이나 대회 같은 공식적인 평가, 입소문이나 평판과 같은 비공식적인 평가는 새로운 집단에 소속될 때마다,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도 한 집단에 소속되어 밥벌이를 하게 됐다. 이 밥벌이의 구조는 잔인하고도 현명하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밥벌이의 수준은 올릴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게 되는데 이 일이 여간 쉬운 게 아님을 절실히 느낀다. 일 자체가 어려워 성과를 내는 게 부담이기보다는 사람들마다 평가의 기준이 달라서 어렵다. 예를 들어 A는 업무 태도에 방점을 찍는 평가 잣대를 들이미는 반면 맞은편에 앉은 B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뒤 태도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C라는 인물은 본인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가 평가의 잣대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어떤 평가에도 모자람 없는 평가를 받으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가 않다. 애매하게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려 하다가는 되레 아무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면서 말이다. 동시에 다양하고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다. 호평과 혹평은 동시에 날아들고 찬사와 지적이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 그게 가끔은 축구선수에게 삼진율을 묻는 것처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평가일 때도 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가 낮을 수도 있지만 더욱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더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간 사회의 속성은 어쩔 수가 없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된다. 아니 어쩌면 탄생과 죽음 그 자체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하는 사람도 결국 평가의 대상이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결국 평가하는 누군가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평가하고 평가당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억지는 아닐 것이다. 이 사실에 제법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모두에게 좋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 많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는 귀 얇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들이밀어지는 다다한 잣대들에 씨름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조직의 중역과 전역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나름 성공한 인물이었다. 정막이 몇 번의 유리잔에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지고 대화는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그분에게 물었다. 만약 당신보다 한참 어린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부리부리한 눈매가 매력인 그는 호랑이 같은 눈을 하고 말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시달리지 말라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노력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 대신 나에게 떳떳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후회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분이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꿰뚫어 본 것인지 그때 내가 하고 있던 고민에 정확하게 맞춰진 조언이었다. 몇 번이고 대화를 곱씹었다.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곱씹고 곱곱 씹었다. 현명한 말이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모든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라는 존재는 충족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삶을 몸소 살아가고 있고, 나를 잘 아는 내가 만든 잣대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럭저럭 쓸만한 놈이 될 테니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가벼운 평가에 무겁게 아파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누가 뭐라 해도 그 기준을 지키려 애쓰는 게큰 도움이 된다.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니 일도 전보다 잘 풀린다. 게다가 내 기준만 착실하기로 마음 먹으니 혹평을 던진 누군가를 포용할 수도 있게 됐다. 누군가의 말과 글에 휘둘려 이리저리 흔들리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떳떳한 나를 그리며 후련히 살아가는 게내 삶을 사는 더 나은 방법이다. 당연을 말하는 나. 언제부터인가 누굴 만나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당연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게 됐다. 가장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것들을 당연이라는 말 안에 담으며 마치 세상에 모범 답안이 있는 것처럼 구는 나를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식이라는 것을 공유할수록 효율과 편리를 알아갈수록 내 입에서 만들어지는 당연은 점점 많아져 간다. 이젠 당연을 말하는 내 입이 당연한 지경이다. 매일 뜨고 지는 해와 달이 같아서인지 매일 뜨고 지는 나의 하루도 큰 변화 없이 갔다. 정해진 시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 정해진 시간에 현관문을 닫으며 귀가한다. 이미 겪어본 일들을 마주하고 이니 박힐 얘기들을 들으며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유영한다. 획기적인 기준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반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론보다는 그 기준 아래에서 어떻게 최대의 효율을 내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당연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돌아간다. 정말 좋아하는 형이 한명 있었다. 비록 외모는 풋풋함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어린 왕자류의 감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형과 대화하는 게 좋았다. 우리는 꽤나 많은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의 말을 세상 물정을 아는 어른의 자세로 듣지 않고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내 생각을 굳이 조이려 들지 않았던 형 덕분이었다. 그래서 형과의 대화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객관식의 느낌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는 주관식의 느낌이었다. 어떤 주제로 얘기하든 당연이라는 것은 없었다.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에게
형은 언제나 예외였고 그의 말에는 마음을 채우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형은 결혼을 했고 시간이 더 지나 슬아의 아이도 생겼다. 그동안 나는 초보 어른이 됐다. 언젠가 하루는 형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주었다. 형의 집으로 향하는 나는 설레고 있었다. 곧 내 입안을 가득 채울 음식이 아닌 곧 내 귀와 마음을 가득 채워줄 형의 이야기에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형과의 식사를 마칠 때 내 위만 무거워졌고 마음은 가볍다 못해 굶주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보아뱀에게 먹혀버린 듯한 자세로 말하는 형은 나에게 세상 물정을 알려주러 들었고 풀어진 내 나사들을 한껏 조이려 들었다. 이제 막 어른이 되어 시작하게 된 내 고민들에 형은 당연이라는 말을 힘껏 사용하며 다른 여지를 주지 않았다. 다양한 정답의 가능성을 인정하던 주관식의 대화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객관식의 대화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형에게 염증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마치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형에게서 나는 그 어떤 낭만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염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삭막한 세상을 당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형의 입에 나는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로부터 또 한 토막의 시간이 지났다. 형에게 염세를 느꼈던 나는 그때의 형처럼 당연을 뱉고 있다. 효율과 성취만이 제일인 것처럼 말하고 먹고 사는 일이 최고의 존엄이라 상정하며 당연을 떠들고 있다. 어제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였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토로했다. 나는 그에게 응당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마치 군입대를 앞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을 국가에서 정해준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말을 쏟아냈다. 다른 가치를 들이미는 후배의 조언을 조소하며 나의 입은 한 움큼 당연을 뱉어냈다. 나의 형이 20살의 내게 그랬듯이. 마음에서 어린 왕자를 몰아낸 형에게 염증을 느꼈던 내가 당연을 말하고 있었다. 전화를 마치고 집계단을 오를 때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다. 내 어린 왕자는 안녕한 것일까? 마음을 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를 만나 가까워지면 마음의 문 앞에 설 때가 있다. 마음의 문을 열 것인지 닫은 채로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인연을 만나 가까워지는데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아한다는 말이 선행되어야 사랑한다는 말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데서 볼 수 있듯 관계에도 단계의 비스무리한 것들이 존재한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 함께하다 보면 둘 사이에 시간이 쌓이게 되고 그 쌓여진 시간만큼 서로는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단계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 예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나는 어디까지 왔고 상대는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는 어디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순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가 나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나는 그때가 바로 마음에 닿을 때라 생각한다.
둘 사이에 쌓여진 시간과 추억이 이윽고 상대를 내 마음의 문 앞에 놓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게끔 만든다.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선 두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문을 넘어 내게로 달려오는 상대의 힘과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려는 나의 힘이다.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연신 두드리면 나는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서서 고민하게 된다. 문을 열어줘 그를 반갑게 맞이할지 아니면 문을 굳게 닫은 채로 있어야 할지. 하지만 내 손에 키가 들려 있어도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다. 누군가를 뜨겁게 좋아하고 그 답례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활짝 열어젖힌 문 밖으로 무엇이 들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여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이토록 문을 강하게 들이받고 있는 상대가 허상은 아닌지. 결국 열린 문으로 차가운 바람만 쌩 하고 불어닥치는 것은 아닌지. 그 불확실에 사로잡혔을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렵다. 간혹 이전의 상처가 너무나 큰 경우에는 내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수 없어 언제까지나 닫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비극도 일어난다. 마음을 여는 일은 어렵다. 상처만 남기고 끝날지 모른다는 의심을 뛰어넘어 버선발로 상대를 반기는 일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내문 앞에서 상대를 맞이하는 동시에 나 역시도 상대의 마음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로가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히고 양쪽 문을 훤히 연채 서로를 들락달락 거리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아마도 운명이라는 말을 써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혼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을 무릎을 쓰고 마음을 열어본다. 부디 상대의 마음도 나와 같기를, 부디 우리의 마음이 동시에 열려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지금 누군가와 마음을 연채 애정을 나누고 있다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상대를 꼭 한번 안아주자. 그 무섭고 쓸쓸한 어둠 속에서 당신이라는 빛 하나만 보고 용기를 낸 상대이니 말이다. 콤플렉스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까지만 콤플렉스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나 상처가 있다. 왜 이런 콤플렉스가 생겼는지, 그게 정말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일단은 무작정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내가 나를 잃을 것 같고, 스스로가 너무 작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만 같아, 누군가 묻기 전내 쪽에서 먼저 접근을 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랬다.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셨다. 나는 담임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여 아버지의 부고로 결석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했다. 숨기고 싶었다. 왜냐고 물어온다면 지금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숨기고 싶었다. 그때부터 꼬박 15년 이상을 그려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면 내 쪽에서 먼저 화제를 돌렸다. 아마 눈치 빠른 이들은 벌써 알아차렸으리라.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부재가 주는 콤플렉스와 상처는 강화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표면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몇 가지 의미들이 또 다른 콤플렉스와 상처가 돼 내게 박혔다. 그건 때론 열등감으로, 때론 낮은 자존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자격지심으로 나타났었다. 물론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숨기려 노력했었다. 그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겉으론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론 상처를 어루만지며 나만의 성을 지었다. 시간이 흘러 그 콤플렉스와 상처도 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됐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자리에 놓임으로써 나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갔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내 콤플렉스나 상처를 언급하지 않고는 나를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더 고차원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내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함께하고 싶은 이와 크게 다툰 날, 어쩌면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 날, 이 사람과 헤어지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속으로 연신 고개만 저었던 날, 나는 나를 오롯이 설명해야만 했다. 늘 멋지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날 그 순간은 삐뚤어지고 구겨진 내 솔직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털어내야만 했다. 차마 눈을 마주치고는 전할 용기가 없어 땅에 두 눈을 고정한 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손때만큼 새까맣게 묻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 정리가 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가 이 관계를 지켜줄지는 판단은 없었다. 다만 그래야 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나도 못난 내 모습. 하지만 어쩔 수 없이도 나를 구성하는 핵심의 요소인 그 모습을 토해냈다. 자격지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했던 나의 구차한 노력까지도 깨끗하게 털어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내 그림자들과 부풀려진 말들 뒤에 꼭꼭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조바심을 전했다. 눈은 여전히 땅을 보고 있었고 나는 마치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후련했다. 누군가 알아차릴까 혼자 끙끙거렸던 그 장고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시원했다. 못난 생각을 뱉어냈지만 내가 정말 못났다는 1차원적인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게 너무나 높아 보였던 솔직함이라는 벽을 허물어낸 것 같아 오히려 뭔가 달성한 느낌이었다. 이제야 솔직한 나를 드러냈다. 모난 곳을 가리기 위해 부지런히 분칠을 하던 나를 밀어내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섰다. 내게 덕지덕지 붙은 콤플렉스와 상처를 하나도 숨기지 않은 채로 그녀는 내 손을 잡아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유 있는 침묵과 의미 있는 정막이 이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가장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릴 적 내 몸에 뿌리를 내린 녀석들이었다. 그들과 마주섰을 때 그건 내가 숨겨야 할 추함이 아니라 내가 끌어안아야 할 삶의 일부라는 걸 알았다. 그건 더 이상 콤플렉스와 상처가 아닌 진실과 진심이 됐다. 그리고 진실과 진심으로 나를 보였을 때 함께하고 싶은 이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또 하나의 장막을 넘어 한 계단 오른 느낌이다. 어쩌면 콤플렉스와 상처는 내가 묵히고 숨길 때까지만 콤플렉스와 상처일지도 모르겠다. 콤플렉스와 상처는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허물어지고 치유된다. 비움이 어쩌면 체험이자 완성일 수도 있다.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자는 주의였다. 어려서부터 말랐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서인지 항상 큰 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고 그런 몸을 얻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먹고 최대한 많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곧 건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들었다 놨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다.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드디어 100을 깨고 그 아래로 떨어지자 탄력이 붙었는지 몸은 더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다. 지방과 근육이 함께 늘었다. 그게 좋아서 다시 열심히 먹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들었다 놨다. 턱선은 무뎌지고 얼굴은 점점 원이 돼 갔지만 옷을 꽉 채우는 그 느낌이 좋았다. 그러다 평소 원하던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됐다.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가 요구됐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다 거울을 봤다. 외관상 나는 이미 탈락이었다. 예상 질문을 뽑아 면접을 준비하며 덜 먹고 더 운동했다. 그러다 지쳐서 그냥 덜 먹는 데 집중했다.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100을 다시 넘어서 가슴 근육을 잃고 턱선을 찾았을 때 면접을 봤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거울에 비친 나는 제법 날렵해 보였다. 단기간에 살을 빼느라 도통 먹지 않았더니 먹는 양이 줄었다. 저녁의 경우에는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영양소만 채운다.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을 건강으로 여겼으나 지금은 그 생각마저도 줄어든 위에서 소화된 것 같다. 분명 근육도 많이 빠졌다. 이전에 비해 몸도 작아졌다. 그런데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머리가 맑다.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건강과는 다른 느낌의 건강이다. 이전의 건강이 외관상의 건강이었다면 지금의 건강은 내적인 건강이랄까? 오히려 비운이 가벼워졌고 맑아졌다. 그리고 편안해졌다. 억지로 이것저것 채워넣어 부피를 불리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채우려고 애쓸 땐 느끼지 못했던 채움을 결국 비움으로써 얻은 느낌이다. 체중과 근육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채워넣으려 아등바등 애썼다. 틈이 없으면 비집고 들어가 하나를 더 채워야만 만족했다. 하지만 늘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또 꾸역꾸역 무언가를 밀어넣었다.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부족함이
결국은 비움이었던 게 아닌가 싶다. 삶의 완성과 편안함은 더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비록 면접에는 탈락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채움을 알아냈다. 거울 앞에 서서 왜소해진 나를 본다. 거울 앞에 서서 가득 채워진 나를 본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각각의 멋과 가치가 있다. 브라질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다. 프랑스에서 온 로호라는 친구가 있었다.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로우어허 하면서 코를 살짝 울려야 한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그냥 해리라고 불렀다. 둥근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이 해리포터 같았기 때문이다. 그와 여행을 자주 다녔다. 브라질 예수상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를 함께 여행할 땐 그와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나는 그날 그가 약간의 선크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얼굴에 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마침 옆에 로호가 앉았다. 원래 로션 같은 걸 얼굴에 바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 질문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그가 나이에 어울리는 얼굴을 갖고 싶다고 했다. 내 질문을 듣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고개를 내게 돌려 젊고 깨끗한 얼굴도 그 멋이 있지만 주름진 얼굴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시간에 순응하며 늙어가고 싶다고 했다. 인생을 흔히 사계절에 비유한다. 각 계절이 각각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듯 우리의 삶도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봄은 꽃을 봐서 즐겁고 여름은 열매를 맺어 싱그럽고 가을은 은은한 분위기에 취하며 겨울은 차분한 매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학창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설렘이 있고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며 중년만 느낄 수 있는 삶의 재미가 있고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인간의 삶도 시간에 따라 흘러간다. 삶의 각 시기가 갖는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멋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다. 여름이 겨울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다. 각각의 계절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 멋을 최대한 즐기면 된다. 때가 되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쉬워하며 한 가지 계절에만 천착할 이유가 없다. 여름에 피어나는 장미 한번 보겠다고 느지막한 가을에 피어나는 국화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은 말아야 한다.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하며 무궁한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청년기가 꼭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가? 아직은 더 경험하고 더 넘어지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젊음이 꼭 정량적 지표를 평가받기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는 중년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젊은 자식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여전히 고귀한 존재이며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당연한 권리를 가진 중년의 존재는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의 존재로만 여겨져야 하는가? 한 생애를 온 힘으로 밀고 오며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 소중한 존재들이 그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버림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이 비극은 왜 찾아오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존중받으며 각자의 멋을 자랑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장면도 존중받고 응당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삶의 진가는 그 순간과 그 시기에 허락된 즐거움 속에 있다. 젊음만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며 젊음은 유한하지도 않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며 늙어가는 그 순간도 하나뿐인 우리의 삶이다. 취기가 올라온 붉은 얼굴로 로호가 무리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사계절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어른이 되는 나에게 굶어본 적 없는 자들의 거짓된 배고픔에 속지 말 것. 언제나 시한 편에 마음이 젖고 장미꽃 향에 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 내가 지금 가진 것들도 과거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임을 잊지 말 것.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것에 이끌리는 마음을 부정하지도 말 것. 항상 행운이 따를 순 없지만 그래도 하늘은 나의 편이라 생각할 것.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 머리보다는 가슴이 끌리는 일에 인생을 쓸 것.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가치, 상품보다는 작품, 스펙보다는 스토리에 투자할 것. 부모의 자식 사랑을 무조건적이라 생각하지 말 것.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 못해 앓는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헤아릴 수 없음을 잊지 말 것. 현실에 불만족하되 인생에는 만족할 것. 내 방식대로 살아가되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 것. 개처럼 빌어먹어 학처럼 날아갈 것. 100편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한 번쯤 겪었을 만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어른이 된 삶에 펼쳐진 작은 일상과 생각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방황이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 20대 청춘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어설픈 어른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엔 꽉찬 어른이 된 김기수 작가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